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HEB 한반도 방송 화평 방송 축복 방송은 오늘 TV 이슈 신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KBS 수신료 따로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TV 수신료 네. 지금까지는 고지되는 대로 네. 그냥 합산해서 전기요금에 냈잖아요. 무조건 냈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에 나오니까 전기 끊기는 줄 알고 무조건 냈죠. 네. 아, 근데 정말 이걸 꼭 내야만 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TV 수상기가 있으면 내야죠. 아, 그러는 거예요? 예, 왜냐면 대통령령에 예.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TV 수신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으로도 다양하게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세월이 변했죠. 그렇죠. 세월이 변했다면 수신료 내는 방법도 또 이것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율적으로 네.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네. 수상기를 가졌다 싶으면 네. 내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한 전에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해서 우리는 TV 수상기를 가졌으니 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TV 수신료 분리 납부라는 게 이번에 발표됐죠. 그렇죠. 네, 주택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그렇죠. 네,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1, 2, 3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1, 2, 3. 국번 없이 1, 2, 3. 1, 2, 3. 네. 네. 누구나 주택에 사신다면 나 TV 수신료 따로 고지받고 싶어 한다면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나올 수 있죠. 또 그리고 네. 또 고지서가 이미 모바일이나 종이로 해서 네. 포함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네. 2,500원을 빼고 납품을 하면 한전에서 알아서 뒷정리를 한답니다. 그렇죠. 편리한 네. 방법인데 아 근데 네. 자동납부를 신청해 놓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자동납부 자체도 예. 123 전화번호를 걸어서 이걸 갖다가 빼달라. 그렇죠. 이게 단독주택인 경우 그렇고 아파트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에 신청하면 된다고 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몰라서 아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생활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는 일이기 때문에 전기를 썼는데 전기요금을 안 되면 전기를 끊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계속 분리고지를 안 하고 계속 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분리고지를 하는 걸 됐기 때문에 내고 안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분리고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방법상의 문제를 시청자들 또 국민들이 깨달아서 알아서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목이 KBS 수신료 따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주제로 그렇죠. 오늘 토크를 하고자 합니다. 예. 물론 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서 조금 신청 방법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오늘 토크를 통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TV 수신료 이거는 뭐 분리해서 본인들이 TV 수상기가 없다거나 또 그러고 이제 TV 수상기가 있다가 쳐더라도 전혀 안 본다. 네. 컴퓨터에서 본다, 모바일에서 본다. 이런 그게 있으면은 뭐 굳이 억지로 스스로 판단해서 내야지 억지로 강제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자율적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고지서에 같이 냈을 때는 이게 TV 수신료 때문에 내기 싫다 하면은 전기가 끊기잖아요. 지금은 TV 수신료를 별도로 분리하면은 안 내도 전기는 끊기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TV 수신료를 안 냈다고 해서
어떤 강압적인 뭔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강제적인 수단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TV 수신료 분리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BBC나 NHK, 일본의 NHK, 영국 BBC 등 TV 수신료 이것을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없애가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TV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기 위해서는요, 분리하기 위해서는 뭐 신청 절차를 꼭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신청 절차가 정말 번거롭고 싫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가 완전히 분리돼 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달 남았네요. 그렇죠. 8월달, 9월달만 참으면 10월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분리 고지하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그런데 예. 한 달이라도 더 앞당기고 그쵸.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전에 123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신청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예, 시청자님 또 국민들 지혜롭게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뭐 과거에 지나간 거는 뭐 굳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지금이라도 한두 달, 석 달 이 부분은 잘 정리하셔서 납부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TV 수신료 내지 않아도 전기 끊는 일은 강제 조치 그건 없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500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각 가정가정이 모아두면 아주 큰 액수가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HEB 한반도 방송 화평방송 축복방송이 토크를 진행해서 시청료 납부에 대해서 수신료 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